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조찬인 씨가 그 소설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여러분,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힘이 생기듯이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각자 하고 있는 분야에서 세상 사람보다 앞서야 합니다.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의욕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직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엔 신앙이 깊은 정치인, 신앙이 깊은 비즈니스맨, 예술인, 체육인, 군인 등 모든 직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 신앙훈련 받고 재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혹시 마켓 가시게 되면 매너 있는 쇼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가 있었는데 친구가 개그맨이에요. 근데 이 목사가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는 열심히 설교도 하고 전도를 하는데 목회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개그맨은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잘해. 목사가 친구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개그맨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간단하네. 자네는 진짜를 말하면서 가짜같이 말하고, 나는 가짜를 말하지만 진짜같이 말하기 때문이네. 사랑하는 아예야 성도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